남주에 배워서 남주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제가 7살 때부터 배웠던 걸 쏙 다 빼서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. 모르모트님 소환하라고요? PD 일단 나와라. PD 소환. 클럽, 안녕하세요. 어휴, PD님. 어서오세요. 혹시 춤 배우신 적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학원을 네. 한 달 다닌 적이 있는데 네.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네가 제일 못 춘다고 엄청 뻑뻑해. 진짜 멋져요? 와! 와! 리듬 탔어! 잘하시는데? 와! 와! 생각보다 괜찮아! 한 달 동안 배운 게 뭐 배우셨어요? 뭐 이런 거? 잘하죠! 막 이런 거 이렇게 배웠었거든요. 잘하시지 않네. 이거 같아. 답이 안 보인다고요? 아니에요. 저 진짜 멈추었어요. 본격적인 댄스 강의에 들어갈 건데요. 바지에 먼저 티를 넣어주실게요. 우리 피디님 놀리지 마요. 할아버지 같다고요? 혹시 웨이브 할 줄 아시나요?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으시죠? 웨이브는 파도 물결이라는 뜻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물결 치듯 부드럽게 연결하는 움직임입니다. 웨이브는 크게 아메이브와 나를 사랑한다고 바디 웨이브 바디 웨이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Oh, body wave, baby. 먼저 웨이브를 배우는데 목을 먼저 들어요. 원, 투, 가슴을 내밀어주세요. 투, 가슴을 앞으로 빼주셔야 돼. 투, 포, 좋았어요. 쓰리, 오케이. 팔은 근데 피디님 잘못한 예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. 팔은 푸셔야 돼요. 이게 웨이브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. 힘을 풀어주세요. 여기서 마지막 단계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. 이제부터 너와 나의 연결 고리로 들어갈 거예요. 음악에 맞추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.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. 엉덩이 엉덩이 멈춰 이거야 이거. 자 올라올게요. 5, 6, 7, 8. 1, 2, 그러니까 Stop, wait a minute. Hey. One. Funky wall. Open funky wall. 엄청. 피디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? 이게 아니라 아까 했잖아요, 순서. 1, 2, 3, 4 이러고 엉덩이 빼야죠. 엉덩이 빼고 앞으로 걸어가요. 괜찮은데? 괜찮은데 솔직히? 자, 갔잖아요. 뒤로 젖히시고 그 다음에 힘 풀어야죠. 그 다음에 골반 엉덩이 빼주세요. 그리고 앞으로 다시 걸어가요. 약간 원리가 약간 원리가 이해되시겠어요? 아, 전혀 여러분 원리가 이해가 돼요? 여러분 제가 지금 못 가르치는 거죠? 약간 죄송해요. 직립보행 배우는 거 같아요. 아 직립보행 아니에요. 고양이 가면 한번 해볼까 했는데 어때요? 이런 거?